불멸의 전사 2. 0승 2패, 득실 마이너스 3. 아프리카 프릭스와 삼성 갤럭시의 현재 성적인데요. 과연 어떤 팀이 오늘 경기를 통해 1승을 챙겨갈 수 있을지 경기를 통해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러서게 되면 타이밍 지나갑니다. 네. 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싸워야 돼요. 오히려 서성민이 더 많거든요. 네. 많고 업도 됐습니다. 네. 마당 쪽에 불사조가 달려듭니다. 불사조를 부르는 거예요. 탐사정 속가지고 있죠. 네. 지금 당장 선수형이 잡히는 거는 나중을 바라봤을 때는 안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목기에 와닿지 않거든요. 네, 모선가 잡고 해야 됩니다. 서성민. 네. 관측선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죠. 관측선을 통해서 자, 집정관이, 집정관이 불사조 잘 때리긴 했어요. 네, 네. 자, 아래쪽에서 집정관 숫자를 밀어붙이는 뒷점 매매 중에서 불사조 숫자 차이 많이 납니다. 네. 아, 다 들어버리네요. 네. 주작자와 불멸자를 다 들어주고 있는 백동준. 네. 반대 결과가 나오기 서성민은 바랬을 텐데 오히려 불사조 싸움에서 백동준이 압승을 합니다. 집정관이 더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 집정관이 없을 때 불사조가 밀려버리게 되면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 고위기사까지 잘리죠, 서성민. 아, 이게 바로 백동준의 자신감인가 보네요. 네. 어베도 투자를 했지만 결국 백동구스의 불사조가 서성민 선수의 불사조를 압도하면서 수상 경력은 볼것도 없는 싸움이 돼버렸어요. 거의 비슷한 숫자의 불사조 싸움이었는데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집정관의 활약이 제대로 또 발휘가 됐겠고요. 네. 실제 제국권은 오히려 한석이 갖고 있습니다. 네. 3대3, 4대3, 4대4입니다. 자, 전차 1점차, 전차 1점차. 아, 전차가 먼저 터졌습니다. 아니서. 네, 아, 이게 스펠을 노진기 선수가 진짜 잘 썼네요. 네. 그리고 점차도 진짜 기가 막혔고요. 한데 노진기 선수가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네, 먼저 때려줍니다. 네, 파이팅! 아, 전차가 터졌어요. 제국권 노진기가 가져갑니다. 자, 해병 피해서 세워서 빠질 수 있고요. 생존선 다 살렸죠. 전설업을 11개 잡았어요. 그래도 바이킹을 잡아주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노중계 바이킹 2기가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의료선도 끊기고요. 무엇보다도 생존선을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잡아낼 수가 없어요. 네. 탑이 하나 건설되어 있긴 한데 네. 전차 2개와 해병 5개가 떨어지겠습니다. 너무 많은 병력이 앞마당과 왼쪽에 있는 멀티에서 나가 있습니다. 양방향 견제입니다. 본진 쪽에 전차 2개. 자, 여기를 밀어내는 건 좋은데 아, 추가적인 본진 쪽 피해 때문에 이게 피해가 누적이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병력 좀 숨기기만 하면 난리 납니다. 네. 방패 업그레이드 아직 되지 않았는데요. 탐유성 2기가 수비를 하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몰아내야 됩니다. 네. 노중기가 병력을 많이 쏟아부은 것도 아니거든요. 자, 탱크 뒤쪽으로 빠지면서 수비를 해주는데 탐유성 하나는 살려갔습니다. 와, 벌어진 건 아닌데 효율적으로 한번 수비를 하면은 한일성 선수가 뭔가 해볼 수 있거든요. 대형 비대요. 폭탄이 떨어집니다. 대형 폭탄이 떨어집니다. 나가려고 할 때마다 들어와 버리니까. 네. 묵직한 한 방입니다. 탱유성 세기로 수비. 당겨주면서 못했어요. 아, 전차 포격 제대로 몸으로 맞아주고 있습니다. 아, 전차 다 잡혔어요. 소모진 체인서 한 개가 되질 않아요. 오해 캐릭터가 있는 악벌 본진 한 낙당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영역대는 전차 1점차. 굉장히 날쌔고 빠릅니다. 노준규. 그렇습니다. 네. 자, 다섯 신경 스캐너 탑재 본진까지 둘러보고 한희성 실제 2라운드 첫 승을 거두기 위한 아프리카 프릭스와 삼성 갤럭시의 경쟁 치열합니다. 현재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삼성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갑니다. 자, 지렛! 자, 지렛! 오! 해병! 해병에! 해병에! 해병 3미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뒤쪽으로 빠져주면서 수비를 해내는 최지성. 역시 다발적 컨트롤 잘 하냐거든요. 4기가 본진에 떨어졌습니다. 최지성의 본진 안쪽에! 자, 서로 가 근데! 화염차 둘러싸면서! 아, 한참 끼기 꼈어요. 자, 이쪽에 전차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사이클론으로 쓰게 됐습니다. 자, 이쪽도 전차가 나오기는 합니다. 시간을 오래 끄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죠. 자, 이거. 그리고 사실 저가면서 병력들을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생명선 하나 떨어졌죠. 사이클론 많이 맞았고요. 자, 해병의 힘, 해병의 힘으로 전차가요. 사이클론이 붙어서 전차에게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컨트롤 좋아요, 김기현. 네. 자, 사이클론. 사이클론 죽질 않는데요. 네. 근데 이게 막혀버리게 되면 일부를 10개를 잡으면 이제 다행이긴 하네요. 자, 해병 없을 때. 자, 전차 떴다. 아, 전차 뒤쪽으로 빠지죠. 빠져주죠. 전차 컨트롤.
전차 아직 잘 살리고 있는 최지성. 자, 1구 많이 잡았습니다. 건설로는 15개, 17개가 잡혔습니다. 거기에 1호선도 지금 거의 잡도록 하고 있고요. 자, 살려가면! 아, 이거 살려가게 하면 안 되는 네. 상황이었는데 속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요. 자, 앞바닥 속에, 앞바닥 속에 떨어집니다. 자, 전차 자리 잡고 해병 많아요. 해병 숫자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전차 숫자는 3대 4입니다. 전차! 전차! 해병 다 죽여주고 있고요. 뒤쪽 라켓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차! 아, 근데 비행기 해병 전차. 다 죽었습니다. 자, 지금은 대박됐네요, 전차가. 네. 자, 들어가나요? 자, 뒤에 해병 많아요. 네. 자, 시야 없을 때. 네, 먼저 달려드나요? 자, 해병! 자, 해병! 근데 많이 맞고 달려드는 최지성인데요. 김병! 근데 수적을 밀어내나요? 해병 진짜! 김병! 거의 또 동등한 싸움이 났어요. 네. 근데 김기현이 잘 싸운 겁니다. 네. 자, 주도권 김기현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해병과 전차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해병 전차 나뉘어져 있죠. 이쪽에 의료선도 없어요. 해병. 의료선도 없어요. 전차를 넣었어요. 아, 양방향 멀티가 모두 타격받고 있고 깨져요. 깨져요. 네, 게임이 굉장히 급속도로 선도도 기울고 네. 있네요. 네. 아. 3, 3이 대기 전에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김기현 탑을 뽑았습니다. 아, 표정이고요. 들어가야죠. 전차 숫자 굉장히 많습니다. 자리 너무 좋습니다, 김기현. 자, 아래쪽에 세 명이 달려들면서 전차를 자리 잡았는데 올라오면서 해병과 전차. 아, 네. 이거를 이겨도 있어요. 이겨도 문제입니다. 이겨도 문제예요. 자, 어떻게 되는지. 최재! 2차회생에 성공한 CJ연수스와 이번 주 더블헤더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SKT. 두 팀의 최선 분위기는 다르지만 경기에 임하는 각오는 아마 같을 텐데요. 거의 안 싸우는 경우란 말이에요. 네, 로봇을 할 거면 더 전진해서 지어야 되고 네. 연결체를 안 가져가야죠. 네. 로봇은 지원소를 막 지워가지고 막 비둘기를 가져든지. 와. 근데 강물이랑 강원은 많이 모여요. 강원은 많이 모여요. 강원은 토르 나오는데 죽이고 이제 완벽해서 일단 살렸고. 저 믿자. 가스 200을 다 토르에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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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이 많지도 않아요. 네. 완성은 되나요? 자, 아마나 타격 받죠. 너무 지뢰이고 완성 안 됐어요. 지뢰까지 하나 파괴를 시켰습니다. 자, 그럼 아마나요 완성이 안 됐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저 컴플리트가 됐는데 숨겨졌던 로봇공항 시설을 확인하게 됐지만 앞마당이 이미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전자 빨리 나가서 앞마당 완성시켜서 지뢰가 터져냅니다. 그리고 또 지뢰가 어디에 설명이 있는지 확인했죠? 아, 지뢰가 터져! 성공 발굴 지뢰! 왜? 이거 진짜 몰라요. 앞마당 아직까지 타오르고 지켜보고 있고요. 진짜 순간적으로 변경을 낼 수 있거든요. 여기 지뢰! 지뢰 왼털! 같이 터져 있습니다. 이거 해야죠! 오! 조금 붙게! 조금 붙게 내설렸습니다. 꿈과 희망과 영혼의 가득치고 떠나셨던 노인이셨는데 네. 또 걸렸어요. 또 걸렸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아, 지뢰 깔끔하게 밀어버리네요. 김주범. 그리고 오랜만에 깔끔하게 밀어버리는 김주범입니다. 네. 너무 완벽한 경기라고 김주범이 보일 수도 있어요. 분위기 하나로 역을 김치는 이 오늘 정도로 수많은 지뢰. 야, 정말 이런 생각하네. 해병 선수가 이게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냐고 대구주로 이야기를 했을 법한 하고 있는데 개멸충 조심해야 돼요. 개멸충 시간에 달려들 수 있습니다. 개멸충 나왔고요. 자,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멸충 역시 돌아가면서 당점을 피해 걷습니다. 일벌레 여섯 개 한 번 더. 자, 보스 쪽 반응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정도는 아주 큰 피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팔가스! 이판에 되게 진짜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증이 나온다고 해도 바로 주기를 끊을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요. 야, 이거 전방은 없습니다. 진주하게 달려들죠. 자, 울트라! 진주! 자, 울려선! 자, 울트라! 이뤄내는 분위기인데 울트라 한 개! 울트라를 못 잡아요. 울트라 약간 세 개 남았고 뒤쪽으로 쭉쭉 밀리는 조기영! 두개 남았습니다. 아키와 개멸충이 너무 많이 있어서 네. 정리가 안 됩니다. 중장력을 한번 네. 자, 이거라도 다 잡아먹어야 돼요. 다 그리고 개멸충이 다시 온다. 진규 다 끌었습니다. 우트라는 거의 다 녹았고요. 근데 후식성 감집을 피해내는 조주혁. 아, 근데 개멸충
때리는 것만으로 일단 압박입니다. 거기에 5시 벌티는 어제 돌려주게 되면은 조지우 선수가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네. 아요. 자, 이쪽에 해방 선수차 많진 않습니다. 머리 위쪽으로 불선 상승이 떨어지고 행성 요새 쪽으로 달려듭니다. 건설 넘어 서렌트 패밍! 행성 요새 삭제됩니다. 이쪽 멀티 밀면 테란 장원주 금방 고갈됩니다. 울트라이스의 방사법도 곧 끝납니다. 네, 자, 이 병들을 살려보낼 것인지 개멸충을 다 잡아내나요? 개멸충을 다 잡아야 돼요. 타이밍 만들어냅니다, 조준호. 지금은 4월째를 몇 번 쓰더라도 네. 태양의 병력의 구성을 깨야 됩니다. 16대 신호선 차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자, 갈무리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야, 울트라색이 울트라 근데 자원 말라요, 조준호. 신입원은 자원이 떨어지지 않아요. 다섯 타락기 덮칩니다. 타락기가 덮칠 준비라죠. 살모사, 살모사. 도모죠. 자, 기생포차 의류선 쪽에 쏟아부었습니다. 병력파 타락기 덮개. 게임 끝납니다. 의류선 달라져. 의류선 달라져. 해방선. 아.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저 다섯 개의 울트라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5시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해병과 불공 과연 이 멀티를 파괴시키고 돌아갈 수 있을지 그럼 이 돌아가지 멀티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적의 병력들이 들이닥칩니다. 자, 여기까지는 몰라도 울트라 딱 보고 뭐야 이거 울트라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 할 수 있단 말이죠.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신용등이 네. 좋았길래 대출을 자꾸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바로 5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와, 힘대 힘에서 조준혁이 밀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재! 가 이번 시즌에서의 부진을 완벽하게 씻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양 팀의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CJ 엔드스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와! 건설 로봇을 세대기 가져갈 줄 알아 다 가져가네요. 네. 그냥 다 모든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선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거 시원하게 머리도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걸 다 끌어 모아서 보여주겠다. 이제선 선수의 준비입니다. 자, 들어오기를 했는데 네. 이제부터 병력을 지어 짜려야 되는데 이리벌레가 어쨌든 눌려졌고요. 자, 바퀴까지 달려들고 있죠. 건설 로봇 선영 피했어요. 건설 로봇과 리페어 용도가 아니라 둘러싸는 거예요. 둘러쌌어요. 멈췄어요. 멈췄어요. 남아있는 영화 한 개, 개별총 하나. 빌려줘. 자, 다시 촉수완성. 자, 그런데 막아내나요? 뒤쪽에서 화염차, 뒤쪽에서 이게 한쪽이라도 썰리게 되면 못 막습니다. 네. 자, 건설로봇. 자, 바퀴 뒤쪽 빼주면서 컨트롤해주고 있어요. 바퀴 앞쪽에 있는 HP 거의 없습니다. 잘 빼주고 있긴 합니다. 최대한 병력을 모아야 돼요, 강정우. 네, 네. 시간 벌어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저 답점 한번 타이밍. 자, 이쪽에 있는 바퀴 모두 잡아주겠는데 바퀴 4개와 개별충 하나입니다. 오, 바퀴는 그림이죠? 아! 자, 건설 로봇에! 아! 이게 바퀴라요? 아니, 일꾼을 다 끌고 왔는데 안 되면 뭘로 뚫으라 말이죠? 와, 건설 로봇을 안 들키게끔 돌아왔는데 그걸 또 대구주가 봤거든요. 운영이 안 됩니다, 이거. 네, 건설 로봇 현재 10개. 즐기게! 냉동충과 함께 먼저 전진합니다. 자, 감염충, 감염충! 진규로 일단 묶었습니다. 저글링들을 묶었습니다. 자, 진규! 살보사, 살보사! 기생폭탄! 살보사가! 기생폭탄! 살보사! 기생폭탄 들어가요! 많이 찍어줘야 되는데! 머리 위쪽에! 버틸 수 있느냐고! 버틸 수 있어! 탈리시간 다 녹였습니다! 아, 진규 감염충이 많이 살아남았어요. 자, 뒤쪽에서 감염된 차라니 뉴탈리스크를 마찬가지로 다 죽여줬습니다. 울트라리스크의 7기가 나와서 준비를 해줄 수 있을까요? 남아있는 자원도 어디서 굉장히 많고 네. 지금 감염충이 살아났기 때문에 아, 이게 잘 싸우긴 했지만 쉽지 않네요. 네, 뉴탈리스크는 잘 정리가 됐는데 얼수에 감염충도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부하장 1점 차를 해주고 울트라로 수비를 해주는데요. 울트라리스크 4기. 자, 이쪽에 울트라리스크 함께 수비인데요. 뭔가 깨지기 직전입니다. 깨졌습니다. 테란이 얼마만큼의 효율을 받을지 잘 모르겠지만 자, 여왕과 함께 울트라냐 울트라입니다. 감염충 속사는 어디서 잡았는데요? 자, 우리 여왕 뒤에 여왕 소싸움을 보는 것 같아요. 어, 네. 이곳이 창동가요? 어, 거의 그런 느낌이죠. 감염된 테란 자, 수열 수열 자, 그리고 흙구름까지 들어갔습니다. 흙구름 흙구름은 무슨 흙이 잘못 느낌이 울트라 돼요. 아, 울트라 밀려요. 감염된 테란이 뒤는 정말 거의 트레드를 놓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파란 수가 더 강했습니다. 네, 아, 이걸 조금 더 버텼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운 남습니다, 한지원. 자, 울트라 숫자 차이 많이 나죠? 네, 네. 이제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돼가고 있거든요, 한지원. 네. 아, 여왕과 감염축 울트라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어윤수가 울트라 대 울트라 싸움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아, 역시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매치다 보니까 네네. 경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와. 이런 정말 힘의 싸움.
여왕까지 한 게임 더 자리 잡고 싸워주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이에요. 네. 오, 네. 3대 5하고요. 네, 잘하십니다. 7제! 전면전을 일단 피하고 네. 멀티를 깨겠다인데 이때 김준호의 9시가 세긴 세거든요. 자, 이쪽에 맹도충! 어, 근데 집정관 네.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집정관이 원래 맹도충은 저런 용도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왼쪽에 있는 강전사가 다 살아남았죠. 자, 강전사 피하네요. 뒤쪽으로 빠져주면서 집정관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좋아요. 자, 정관이 빠져주면서 맹도충! 자, 맹도충! 집정관 현재 집정관이 살아남았습니다. 여왕으로 맹도충! 야, 집정관이 집정관까지 다 잡아주는 이게 벌써 죽이는 했는데 멀티만 파괴시키고 본진 쪽에 저글링들이 수만이 떨어집니다. 되게 무리한 존재요. 5선으로 막아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글링들을 돌려주죠. 네. 이런 경쟁 좋습니다. 네. 자, 여기 신경 많이 못 쓰게 할 수 있죠, 저글링. 자, 돌진 방전사가 6인정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4차전 국사 네. 들어가고 있고요. 상대방을 말려 죽이는 것이 일단 목표예요. 자, 네. 공업포격기 폐기가 아직까지 더 추가되진 않고 있습니다. 자, 무리공주에게 달려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무리공주 그대로 관전하고요. 공업포격기와 함께 달려드는데요. 아래쪽에서 집정과 불면자와 함께 싸워주고 있습니다. 공선을 네. 잡혔고 집정관이 지난번에 타락기를 녹여줘야 돼요. 타락기를 타락기 진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업포격기 아 유지가 되는지라고 폭풍함이 먼저 녹으면 답이 없죠. 공기가 네. 나오긴 하는데 타락기가 공업포격기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공업 다 잡혀요. 공업 없어요. 이제 공업 없습니다. 폭풍함도 폭풍함도 도망가기 바쁩니다. 공업가 6개 9개였으면 몰랐는데 세기 네. 타이밍에 들어와 버리는 바람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6시 멀티는 파괴됐고요. 강경호도 그렇게 마음속이 잡혔습니다. 자원이 막 넘쳐나는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번 공격을 준비했는데 자원이 아예 없어요. 김준호 선수 자 공업 포격기까지 뒤쪽으로 빠지면서 컨트롤 해보지만 맞으면서 달려드는 7제 프로리그 2라운드 3주차 화요일의 경기에서는 삼성갤럭시와 SK텔레콤 T1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